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맞습니다. 자, 면접입니다. 인사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연습을 항상 하시라고 제가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예, 꼭 인사를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같이 저랑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끝날 때 이제 인사 연습 같이 하면서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면접 준비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무료 동영상을 보고 계신데, 자, 제가 심심해서 이런 무료 동영상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 면접을 준비하는데, 면접이 막 수능처럼 막 6개월씩 또는 뭐 1년씩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교과목에 면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뭡니까? 뭐 국어 영역 또는 뭐 수리 영역은 EBS 교재라도 있지. 그렇지? 면접은 EBS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면접이, 이 면접입니다.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이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갖다가 많이 거친다는 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야, 그동안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요,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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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건 왜 했냐? 예전에 또 뭡니까? 그걸 해서 뭐야? 그걸 해서 뭘 어쩌려고 그러니?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그걸 왜 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거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뭡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 라는 의도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이제 그 안내도 길 안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꼭제 강의 또는 뭐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는 걸 한다면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입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는 이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면접에 대한 오해. 그래서 우리가 야, 면접 이거 준비해야지 돼 라고 하기 전에 일단 면접에 대한 오해를 좀 버리자. 확인해 보자고. 확인하고 좀 버려 보자고.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8개든 9개든 10개든 80개든 3가지든 중요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할수 있는 요인들을 놓친다든지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피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오해는 뭐냐고 하면은 인강. 뭐 제가 면접 인강을 찍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들어는 보세요. 자, 다시 들어는 보세요. 초창기에 논술 나왔을 때 야, 논술 인강으로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논술 인강도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물론 현황도 하긴 하지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인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면접은 현강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뭐, 현강이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수시 면접 또는 정시 면, 이 면접이라는 게 딱히 그 학원비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보기에, 우와, 저렇게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이런 학원들도 분명히 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부담이 느껴질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는 이제 의미에서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죠. 예, 이분.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사실 학교마다 면접 다 다르고, 그렇지? 뭐, 출제 범위, 전 범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출제 범위,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 다. 그렇지? 이거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 강의입니다. 제 강의 중에 면접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포인트 알려드리는 강의들이 있다. 그거 이제 준비하면 된다니까는. 그래서,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뭡니까? 면접 인강.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면접 인강을 반드시 들어야지 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지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저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일단은 도구 목록이죠. 예, 도구 목록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에 올려놓고 봐라. 그리고 이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제 가만히 보시라고 이 도구가 괜찮은 도구인지 한번 눈탱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도움 좀될 겁니다. 좀 될지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꽤 많이 되셨던 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요거는 이제 MMI 의대, 의대 MMI 때 이제 땡사인데 땡사가 저기. 뭐 라이벌은 라이벌 해야 되나 얘 예, 디사 예, 어딘 자 디사까지 얘기할게요. 어딘 전에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예? 보고 있다가 좀 답답해 하더라고. 이게 교육 과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어떤 면접 강의입니다. 어떤 면접 강의는
뭐 너무 오바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접 강의는 너무 좀 굳이 그런 것까지 뭐 그걸 야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뭐 굳이 그걸 돈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예 있더라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죠. 예, 나름 저는 너무 오바스러운 건안 했지만 뭔가 내용은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요건 거라. 요거 티샬리. 요것도 뭔지는 지금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당연히 모를 텐데 요거 뭔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뭐 자료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체화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있다니까. 있다니까. 그 몇만 원안 되는 면접 강의가 몇십만 원짜리 현강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예, 뭐이 친구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진짜 시간이 부족해. 다시 뭔가 시간이 부족해. 요거 말고 뭐 다른 사례도 있긴 한데 그 면접 3일 전에 제 강의 이제 학생부 팔락팔락거리다가 예, 그러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인강 급하게 듣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 유용했다. 예, 쓸모가 많았다. 감사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면접 강의입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면접장에서 면접 시간 짧죠. 그렇죠. 뭐 10분에, 사실 뭐한 5분, 10분에 승부 딱 나버린단 말이지. 대부분 면접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승부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 제 수업 내용들이 뭐 여러분 실력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풍부하게.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좋게. 그렇게 이제 잘 가다듬어 줄 수가 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강도 활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고 하면은, 자, 야, 이런 표현을 강의에 쓰다가는 요즘 분위기상 나 잡혀갈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그대로 할게.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존댓말 쓰는 게 있습니다.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반말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요. 이거 어디 가서 딴 데서 얘기하지 마. 예. 혹시 아버지 어머니 같이 듣고 계시면 예. 아버지 어머니 귀를 막게 해. 막게 하고 여러분만 들으십시오. 자, 면접이 야, 좆밥이야? 이거야. 여러분들 면접을 좀 좆밥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뭐 현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물어봐요. 논술 볼래, 면접 볼래? 다시 말하면 대학교 들어가는데 논술 또는 면접 중에 하나를 반드시 봐야지 돼. 그러면 감독님 뭐 보시겠습니까? 감독님은 논술 보시고 논술 준비하실 겁니까? 면접 준비하실 겁니까? 면접. 그렇죠. 예,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이 면접이야. 왜 논술? 야, 면접 만만해? 논술은 뭔가 준비할 게 많고 면접은 뭡니까? 뭐 왠지 가가지고 나만 보여도 학교 갈것 같고 그럴 것 같지. 그런데 이 자료는 굉장히 드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K대가 어딘지는 알려고 하지 마. 일단은. 요 대학이 한때 논술하고 면접을 같이 봤어요. 다시 지원자는 반드시 논술도 보면서 면접도 보게끔 했던 대학입니다.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마. 논술입니다. 합격생 평균이 100점 중에 95점인데 면접은 91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변별이 훨씬 더잘 됐다고. 다시 면접이 더 변별이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논술이 변별이 잘 되고 면접이 변별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면접은 가가지고 뭐 아무나 대잔치 일단은 뭐 말을 하면 합격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닐 수 있다고. 이게 뭐이 자료가 모든 대학에 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긴 한데, 아니긴 한데 그래도 논술보다 면접이 의외로 여러분을 엿먹일 수가 있다고요.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고요. 뭐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면접입니다. 예, 면접 뭐막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뭐 굳이 면접 있는 대학을 피해갈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면접을 만만히 보지는 말라고 나름 면접도 준비해야 될거 준비해야 될게 있고 해야 될게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면접 좆밥 아니야? 예. 자, 이제 부모님의 귀를 열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또 바르고 고운 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OS3 변별력 없을 것 같지. 자, OS2와 예,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이제 요건 또 다른 대학, 시대가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마. 일단 알려고 하지 말고. 예. 자, 학생부와 면접인데요. 학생부 면접인데요. 자, 실질 반영률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이 화살표가 조금 예, 눈에 거슬리네요. 자. 어떻게 좀 사라지면 안 될까? 예. 자, 알았어. 그냥 그대 그렇게 있어요. 자, 사라졌구나. 방금 화살표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예, 그 다음.
학생부랑 면접입니다. 학생부가 400점이고 면접이 100점밖에 안 됩니다만은 최저점, 최고점 편차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 반영률. 그러니까 이게 면목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면접입니다. 면접이 100점 중에서 30점을 차리해. 30점을 차지합니다. 30%죠. 중요한 것은 최저점과 최고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학이 얼마나 면접에서 변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죠. 이 대학은 상당히 면접에서 많이 뒤집힌 대학이 되어집니다. 요거 이제 요 자료 저기 요거 수많이 올라온 이제 자료던데 보니까는 그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따왔어요. 전공 때 6등, 7등, 9등 하던 분이 6등이 예비 4번인데 9등이 예비 1번으로 뒤집히더라니까. 팍팍 뒤집힌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학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눈팅해 보니까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그게 평균치예요. 그래서 더 많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20, 30% 정도가 이제 이 면접에서 이제 합불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등수가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예. 주변에 이제 뭡니까 뭐 면접 별거 없어 또는 뭡니까 뭐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는 그렇지. 예. 근데 솔직히 합격하신 분 또 본인이 면접에 어딜 잘해서 합격했는지 잘 모를걸? 딱 껴놓고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변별력입니다. 예, 변별력 없을 것 같지만 없는 듯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 면접 준비 이제 이거. 준비.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거 없어. 난 이제 주변에 얘기들 듣고 진짜 별것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덜 해가더라도 합격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면접 노배는 아니야. 다시 면접이 진짜 완전 노배는 없어요. 예, 그거는 지금 당장 하더라도 평균 이상은 적어도 뭐 B나 C급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면접의 항목이 생각보다 대항목, 그 다음에 소항목, 그러니까 요거 다 체크리스트야. 면접에 체크리스트야. 그럼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면접 공부 좀 똑바로 할걸. 안 하려면은 진짜 할거 없는데 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생각보다 했을 때 분명히 본인 답안지가 나아지거든. 다시 준비 안 하고 답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준비하고 답변하는 게 뭔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는 하면은 계속 욕심이 난다고요. 분명히 똑바로 공부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들은 면접 파일 같은 거 이제 뭐 모아 자료 모아 놓는 거 그거 하나 준비해 두세요. 하나 이렇게 작은 이제 모아 보면은 생각보다 양이 쭉쭉쭉쭉쭉 늘어날 거예요. 오, 이거 언제 다 보지?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면접은 평타만 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말은 정말 쉬워요. 뭐 오르비에도 그 다음에 수만이에도 그 다음에 막 수결에도 또는 뭐니 뭐 지식인에도 네이버 지식인에도 예, 면접 너무 고민하지 말고 평타만 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뭐가 평타냐? 뭐 어떻게 치면 평타가 되는데? 알기는 해? 모르잖아.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반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너네 모른다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했습니다. 시부리지 말라고. 뭘 알고 이렇게 놀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딱 솔직히 나오네요. 면접 평타만 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뭘 알아야지 뭐 평타의 기준이 뭔지는 아니? 평타는 뭐야 도대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말 이제 합격생들이죠. 합격생들이 가볍게 던지는 얘기들. 근데 솔직히 합격생들은 이제 좀 이렇게 자부심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걸 고지고들 이러면 안 돼. 수능 수석한 친구들 인터뷰 보면 뭐라 나옵니까?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입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지? 예. 그거 고지고들 안 믿잖아. 그렇지? 그 얘네들 얘기는 고지고들을 안 믿으면서 왜 면접 평타만 치는 합격해? 이 얘기는 고지고들은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고 싶은 거지. 준비는 하기 싫고.
또는 준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연한데 남들이 평타 치도 된다니까 특히 합격생들이 이전에 선배들이 평타만 치면 돼 하니까 뭡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라 그걸 믿고 싶은 거라 감히 여쭈고 싶습니다. 평타 치는 면접하고 평타 치지 않는 면접 다시 평타 치는 면접하고 평타 이하 면접하고 평타 이상 면접을 님들이 실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줄 알면은 이거 하세요. 할 줄 알면은 못하실걸요? 왜?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예, 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진짜 무책임한 가볍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님들이 왜 수능날 여름 이제 시험에서 막 이제 걱정은 뭡니까? 부모님 이런 게 하잖아. 야, 벽가 없어. 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 얘기하는 부모님조차 시험 치러 갈 때는 콩닥콩닥콩닥콩닥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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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별 거 없는 거지. 내가 당사자 된 내가 당사자 되면은 별 게 없는 게 아닌 거라.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이 얘기. 이거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타를 친다와 평타를 안 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냐? 신뢰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답변할 수 있는 친구 별로 없을걸요. 혹시나 답변한 친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보고 배우게요. 진짜 진심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아니 수강비 내고 배우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건데 요거. 자, 요거는 좀 실전적인 거. 여러분이 면접 준비 또는 면접장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맞아요. 이건 하면 안 돼. 맞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지 돼. 이거는 플러스 유니야. 그 다음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 유니야. 분명히 있어. 있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 다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거 두 개만 알고서 준비하면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질문 한번 할게요. 하루에 양치 한 번 하는 박보은과 자 여러분이 여자 상사 우리 이제 자 남자들아 예, 잠깐 이제 성 정체성을 바꿔보자. 자 여자분들아 예, 자 그대로 하자. 하루에 양치 한 번 하는 박보분과 하루에 양치 세 번 하는 졸라 접니다. 저의 수강 교우가 졸라요. 뭐 좀 사정이 있긴 한데 접니다. 예, 본명은 김준호고요. 예. 수강 교우로 졸라라고 쓰는 건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하루에 양치 한 번 하는 박보분과 세 번 하는 김준호가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할 때? 감독님. 감독님이 상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여자라고 가정하고 양치 한 번 하는 박보근과 양치 세 번 하는 졸라가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100% 박보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하는데 양치 횟수가 중치 않다고. 자, 분명히 여러분이 박보근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여러분! 감독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저 하루에 양치 천 번 하겠습니다.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누가 할 것 같아. 양치 횟수 아무리 늘려봐라. 답이 바뀌나? 안 바뀐다니까는. 그게 필요하다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거지. 신경 꺼. 다시 말하면 영향을 안 주는 것들. 분명히 요거 두 개는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렇죠? 영향을 면접 합격에 영향을 안 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신경을 꼬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연습을 한다? 시간 낭비하는 거라니까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해야 할 게 뭡니까? 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아십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 아니도 안 해도 그만. 이건 뭡니까? 그건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면접 평타를 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할 게 많다니까는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많다니까는.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란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확인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요거는 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빵점이고 아무리 못해도 빵점이야. 이거는 점수에 영향을 안 줘. 자, 뭐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감독님 오늘 저 처음 보셨죠?
그렇죠, 이번에. 예, 그래서 그냥 졸라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 자, 제가 메가에서 인강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메가, 예, 구술 면접 대표 강사, 예, 예금 했는데, 메가에서 인강 시작할 때, 제 별명이 졸라 쿨가예요. 그래서 졸라 쿨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름 잘못 지었지. 왜? 이름 너무 길어. 졸라 쿨가이. 다섯자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드스즈라고 했어. 그래 했거든요. ZCG.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티분들이 졸라 쿨가이를 졸라 시뻘 개새끼라고 하는 거라. 이것들이 확!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이래 뜨박! 하고 이제 싹! 예, 해서 졸라.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씁니다. 예, 본명은 김준호입니다. 예, 수강기호가 졸라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5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회 6번. 요게 있다. 확인해. 다시. 요거. 당연히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리니까는 요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신경 꺼야 될 것들을 언급하는 강사들이 있을 겁니다. 신경 꺼야 될 것들을 언급하는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아, 면접 모르는구나 하고 제끼시면 돼요. 그분들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요건데. 요것도 여러분 좀 이제 좀 실전적인 겁니다. 좋은 답안하고 나쁜 답안. 그래서 이제 좋은 답안을 하면 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면접은 사실 뭐 입시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상대평가야. 다시 이건 상대평가야. 무슨 말이냐? 좋은 답안, 나쁜 답안. 그래서 나는 좋은 답안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야. 좋은 답안하고 나쁜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답안이 있고, 덜 나쁜 답안이 있고, 더 나쁜 답안이 있어. 좋은 답안이 있는데, 덜 좋은 답안이 있고, 더 좋은 답안이 있어. 더 좋은 답안에 비해서 덜 좋은 답안이 나쁜 답안이야.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안이 그냥 완전히 100% 100점, 아, 이 정도면 100점 나오겠지. 안 나와. 미안한데 안 나와. 안 나오고 분명히 그 답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제. 어떻게 개선할 건데? 개선하기 위한 원리는 뭐야?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렇지? 이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이 답안은 이것보다는 더 좋은 답안인 걸 어떻게 판단하지? 판단 기준 알수 있니? 알고 있니?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아. 자, 한번 봅시다.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실제 면접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 예.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거. 예. 뭐 굉장히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5초. 5, 4, 3, 2, 1. 감독님 만드셨죠? 예. 만드셨죠?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예, 확인 작업을, 예, 해보겠습니다. 자, 저의 답안 첫 번째입니다. 저의 답안 첫 번째.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일단 질문 나왔는데 모른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원하면 안 돼. 자, 일단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돼. 자, 행복이란 뭔것 같니라고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자, 학생 졸라입니다. 학생 졸라. 예.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힘들지만, 자, 첫 번째 답안입니다. 답안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제가 면접장에서 교수님께 면접을 잘 봤다라는 칭찬 들으면은 아마도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답안입니다. 답안입니다. 자, 감독님. 감독님 생각하는 답안하고 제첫 번째 답안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구상, 뭔가 연상한 게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저의 답안입니다.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교수님 칭찬 받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다 했습니다. 감독님 보기에는 어떤 게더 좋은 답안 같습니까? 감독님 답안 아니면 저의 답안? 아니, 솔직히, 솔직히, 저요? 예. 자, 감독님은 잘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보다는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하신 답안 있을 겁니다. 자, 기다려. 예, 기다려. 예. 자, 두 번째 답안. 답안. 자, 첫 번째 답안.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칭찬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답안. 두 번째 답안. 행복이 뭔지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감독님, 예, 다시 감독님 아니고 교수님께 오늘 칭찬 받으면,
그게 저한테는 행복일 것 같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똑같죠? 그렇죠? 예.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면 우리 가족이 예,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두 번째 답안입니다. 답안. 그러면은 첫 번째 답안하고 두 번째 답안 찾지 마시겠죠? 첫 번째 답안은 칭찬받으면 나 행복해 끝. 두 번째 답안은 칭찬받으면 나 행복해 끝. 엔드 뭐야?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서 같이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감독님. 감독님이 보기에는 첫 번째 답안이 좋습니까? 두 번째 답안이 좋습니까? 두 번째 답안 좋죠? 저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답안입니다. 똑같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것 같다. 이걸로 봐서, 맞아요입니다. 예, 이걸로 봐서 세 번째, 예, 이걸로 봐서 행복이랑 좋은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요게 세 번째 답안입니다.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자기네 답안지래 여러분의 답안지 여러분의 답안지를 계속 그렇게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분명히 1, 2, 3입니다. 1, 2, 3은 답안의 구성 원리상 분명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기 위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 판단 기준이 있다고. 이 원리 원칙을 어떤 답안지는 다섯 개를 찍겠는데 어떤 답안지는 세 개를 찍겠어. 그러면 세 개 찍힌 답안지는 나쁜 답안지가 아니야. 다만 다섯 개 찍힌 답안지가 세 개 찍힌 답안지보다는 더 좋다고. 더 좋다고. 분명히 두 번째 답안은 첫 번째 답안보다 지켜야 될 원리 원칙 하나를 더 지켰어. 그건 어떻게 보면 인성 사회성 측면이기는 해. 첫 번째 답안보다 두 번째 답안은 인성 사회성 측면에서 공동체성 측면에서 더 높은 답안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더 좋아. 그거는 논증 구조에서 그래. 논증 구조에 필요한 요소를 세 번째 답안지가 갖추었거든. 그런 거야.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답안, 나쁜 답안이 아니라 여러분 답안지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지금 네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아닌 거라. 그렇죠. 예. 더 좋은 답안지가 있는 순간 내 답안지는 좋을 수가 없는 거라. 입시는 상대평가 등수인 거라. 그래서 아까 이제 순위 바뀐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떨어지는 애가 다시 떨어지는 분들이 나쁜 답안지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답안지 괜찮은 답안지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답안지보다 더 좋은 답안지가 있었다는 거지. 나보다 전공이 낮은 애가 이런 제기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요걸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시. 요걸 공부를 해서 이제 그걸 자기 답안지에 적용해 보는, 예, 적용하면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쌤, 이건 뭔가요? 이게 내 그 면접 팀 제목이기도 해. 자. 어쨌든 간에 5회 7번, 예, 조심하세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더 좋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5회 8번째 마지막인데. 교수님 마음에 들면 된대. 자, 교수님이 한 분이야.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교수님이 두 분 이상이야. 자, 다시 면접은 1대1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다 대 1이에요. 최소한 다 대 1이든가 여러 명 대 한 명이든가 또는 뭐니 여러 명 대 여러 명이든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교수님께 교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음에 들 건데? 아무것도 답은 없는 거라. 그렇지? 심지어 교수님이 두 분인데 한 교수님 사이에 등급이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은 재평가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그래. 2등급 이상 또는 2등급 초과면은 재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수님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면접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되는 거죠. 뭔가 면접은 주관적이야. 평가가 뭐 두리뭉실해. 또는 뭐니 뭐 교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이런 거 시되어지는데 아니라니까 얘들아. 평가 기준이 있다고. 다시 그게 아니라 교수님의 마음이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평가 대학마다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 그래서 요거 외워라. 다시 얘들아 요거 절대 올리 요거 외워. 매 강의마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외우고 가야 외울 게 있을 거야. 외워. 뭘 외우느냐? 학주농구네. 자, 학주농구네. 전국의 학주생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학교 선생님들이 직함이 있는데, 직책이 있는데 좀 인기 없는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주임, 학주. 쌤인 거라. 좀 부정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뭡니까? 학주 선생님을 좀 격화시키는 예, 그런 이제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우 또 우리 또 학주 놀고 있다고. 다시 우리 학주 놀고 있다고. 학주 농구네. 그래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우 우리 학주 또 놀고 있네요. 언제까지 놀 거야? 예. 학주 농구네.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절대 원리 평가 기준 뭐냐면은 일단 학생답게. 물론 이 학생답게는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서 막연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 근데 적어도 학생답다의 상중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답다와 답지 않다는 거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은 주제 뭐 논점 주제 묻고자 하는 바 출제 의도 주제 논은 뭐냐면은 우리 싫어하는 거 논리 구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거. 그 구체적인 것을 뒷받침하면 냅니다. 뭐냐면 내 인생, my life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와 편입니다. 이 학생답게는 태도와 편과 관련돼요. 여러분의 태도와 편은 학생다워야 되고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예서 뭐 저의 수강 교인 졸라 같은 경우는 강사답지는 않은 거라. 그래서 실제로 뭐 졸라라는 단어 쓰면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예.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저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막 좋아가지고 졸라 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주제 논리 그다음에 이제 구체 내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의 답안의 내용입니다.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주제에 일치하게끔 답을 하고 있느냐? 파악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답안지는 여러분 답안은 논리적이냐?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느냐? 있느냐? 그렇지? 학생의 경험담이죠. 학생의 경험담이 답안에 녹아 들어가 있느냐 뭐라고 하는 것들 요게 되어집니다. 학주농구네. 다시 학주농구네. 학생답게. 그렇지? 주제. 그 다음에 뭐야? 논리. 그 다음 뭐야? 네 번째. 구체. 그렇지? 다섯 번째. 내 인생 유형 모으면 된다고. 물론 요 내 인생을 항상 유형 먹는 건 아니야. 그거는 필요한 경우는 요거 유형 모을 수가 있다고. 요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기본 예, 강의에서 예,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교수님 마음에 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붕 뜨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교수님 마음이 어떻게 들어야지 때 학생다운 모습 보여줘야지 때 구체적으로 뭔지는 디테일하게 뭔지는 강의에서 또 뭐야 묻고자 하는 바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안지 만들어야지 돼.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진짜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 특히 문과는. 근데 이과도 아무 말 대잔치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대잔치. 뭐 지진의 원리를 설명해라. 이걸로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리적 틀 안에 있냐고. 논리적 틀을 갖추고 있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답안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붕 뜨는 내용으로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이냐. 붕 뜨는 내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학생답게 행동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학생답게 행동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이걸 답변하는 친구는 없다니까. 그 구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운 교과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교과외 지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뭔가를 의미로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죠. 이 내 인생은 내 삶의 자신의 삶의 성찰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들이 들어가시면 좋겠지. 그렇지 않겠니? 요거 학주농구네를 갖추는 것이 교수님 마음에 드는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면접을 너무 주관적으로 붕 뜨는 얘기 뜬금 잡는 얘기로
오해하시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이런 걸 정확히 디테일하게 알면서 그냥 면접 평담을 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면접 생각보다 평가로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또는 보편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딴 거는 못 외워도 학주 논문에는 외우고 가자. 그렇지? 요걸 이제 머릿속에서 학생 주제 논리 구체 내 인생 예, 잘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주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가지 오해를 확인했는데 뭐 오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학주 논문에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또 어딘가에서 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학주 논문에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보는 강의는 저 말고는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거는 제 강의를 참고했겠죠. 예, 너무 자만심인가?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오해 푸는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입니다. 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또 쉬셨다가 또 좀 여유 있을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또 다음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라? 자, 지금까지 김준호였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인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차렷! 예, 차렷. 자, 시선 똑바로 하고, 예,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